비 내리는 밤, 인작이 드문 골목, 한 남성이 여성 뒤를 쫓아갑니다. 갑자기 여성에게 달려들면서 우산으로 폭행을 가하는데요. 같은 날 밤, 인근의 골목에서도 동일한 수법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. 일명 폭치기 수법이라 해가지고 기가하는 여성을 이제 물색해가지고 피의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하는 사건입니다. 두 사건의 공통점 모두 어두운 골목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. 범행이 있었던 곳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. 큰 길에서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도 가로등이 없거나 고장나 어둡고 은산한 기운마저 느껴집니다. 약간 무섭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있는 데로 쫓아가요. 빨리빨리 걸어서. 무서우니까. 어두운 새벽 골목길을 지나는 밤길에 혼자 걷는 여성을 뒤따라가 실제 범죄 발생 시간대를 살펴봐도 낮보다 밤이 더 많습니다.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막기 위해 최근에 다양한 예방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방법을 안내해줄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. 20, 30대 미혼 여성이 주로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행운동. 보시면 원룸 주택 입구마다 수상한 띠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. 디자인이 적용된 미러 시트인데요. 누가 따라온 사람이 없는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고요. 이쪽 근처에 누가 앉아 있으면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. 그 선생님 여기서. 반사경 덕분에 골목의 사각지대도 두렵지 않습니다. 밤에 보면 되게 깜깜하거든요. 산이 있고 그래서 근데 자전거 생기니까 좀 약간 안심되고. 깜깜할 때 잠깐 뒤를 돌아보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의 좀 안정이 그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. 위급 상황 시 관제센터와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. 주민 안전을 위해 아이디어들이 곳곳에 더해졌습니다. 한때 우범지대였던 서울 마포구 염리동. 악명 높던 골목길도 탈라졌습니다. 알록달록 벽과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눈에 띄는 디자인을 입히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. 한 김에 형 일단 악기를 둔 청년들 있는데요. 뮤직비디오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. 이제 노래 골목길이라는 가사가 있어서. 골목길 많은데 하필 이곳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? 좀 이쁜 골목길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검색하다가. 사람들이 꺼려하던 위험한 골목길에서 이제는 입소문이 날 만큼 아름다운 골목길로 변화를 한 겁니다. 염리동은 우리나라 최초로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곳이기도 한데요. 예. 그리고 지난 2년 사이에 골목을 가꾸는 손길이 늘어나면서 염리동의 범죄 빈도수도 가로등을 좀 줄었습니다. 밝게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벽을 예쁘게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쓰레기를 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세프테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크게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인왕산 산자락에 위치한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. 요즘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.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이 한창인데요. 뭐 하시는 걸까요? 개미마을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늦은 시간 주민들의 귀갓길을 도울 안심 가로등입니다. 개미마을은 가로등이 부족한 데다 노후돼 밤길이 안전하지 않은 곳 중 하나였는데요.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광 LED 가로등 30여 개를 공원 입구부터 마을버스 종점까지 설치하게 된 겁니다. 태양광 LED 기존 가로등보다 더 밝고 전기요금도 들지 않는데요. 환경까지 생각해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긴 공사 끝에 개미마을에 불길이 더해지는 날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덩실덩실 축제가 열렸습니다. 축하할 일이 곳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기쁘고 곳에서 와서 이렇게 참석한 겁니다. 카운트다운과 함께 드디어 개미마을에 밝은 빛이 더해집니다. 이제 늦은 밤 귀갓길도 조금은 안심이 되겠죠? 네. 덜 밝았는데 지금 태양열로 그렇게 오니까 갖고 좋아요. 어두워서 지금 치안적으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치안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되기 전 모습인데요. 비교해보면 밝기가 정말 다르죠? 야간에 안심하고 편안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드리고자 안심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밝은 골목, 안전한 귀갓길 위해 빛의 기적은 계속됩니다.